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살인을 엄하게 다루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자기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죠. 우리의 이목구비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본성의 많은 점을 우리에게 이양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러면 살인이 뭐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면 가차없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대체하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즉 살인하면 사람이 자기 피를 흘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살인을 엄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나 청중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나는 살인을 한 일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굉장한 선언입니다. 너희들이 구약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배웠고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통해서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정도로 배웠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이 계명에 들어있는 참뜻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믿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가 계명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주신 당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이 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인가를 이제 밝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육건 해석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수준의 거룩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이걸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내용 보시면 참 기가 막히죠. 형제에게 보세요. 뭐 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심판 그 다음에 공회 그 다음에 지옥불 하는 말이 따라 나오죠. 이 심판이라는 것은 사형을 아니요 사람을 죽인 자가 받는 사형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에게 노하면 살인자가 받는 벌을 받을 것이요 하는 말이요.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고 욕설을 하는 자는 살인자가 받는 공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형제를 향해 미련한 놈이라고 모독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살인자는 지옥에 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와, 이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야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질 것입니다.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화를 낸다 할 때 이 화를 표현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두모스라는 말이고 하나는 오르게라는 말인데 두모스는 가랑잎이 활 타다가 금방 꺼지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기분이 나쁠 때 이 감정이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불끈 하루를 냈다가 또 자기도 모르게 금방 그 화가 식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격의 한 면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성격이에요. 기질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화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오르게. 그것은 무슨 화냐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화를 냈다면 그 화를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두고두고 쌓아가는 것입니다. 분노를 마음에 쌓아가면서 그 분노가 증오로 발전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증오가 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이 험하죠. 대할 때마다 좋은 눈으로 보지 않아요. 마음이 편치 않고 마음에 분노가 있으니까 대할 때마다 말이 좋게 나가지 않죠. 그러니까 라가라고 하는 욕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가는 이 머리 빈 깡통화 하는 이야기나 비슷한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머리가 빈 깡통화 하면 이건 사람 인격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 뭔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곰보다도 못한 미련한 놈 하면 완전히 인격을 까뭉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그 분노가 미움이 막 섞여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이 좋게 안 나가죠. 그러니까 말 가지고 사람 잡는 것입니다. 이 머리가 빈 깡통아 이 곰처럼 미련한 놈아 하면서 그냥 막 깔아 뭉개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이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향해서 분노를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살인이라는 행위요. 형제를 향해서 말 속에 분노를 담고 있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먼저 주시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서 피를 흘려야 살인인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손에 칼을 들기 전에 벌써 마음에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인한 자와 똑같이 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마음으로 중심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역대상 28장 9절에 분명히 명시하셨고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았으니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음의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마음에 남을 미워하고 남을 증오하는 감정이 있으면 하나님은 벌써 살인한 사람으로 간주하시니까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얼마나 놀라우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입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것입니까?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우리의 감정을 읽으시는 하나님의 눈을 누가 피할 것입니까?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에 분노를 쌓아놓고 있는 사람을 너는 살인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아멘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런 교훈 앞에 초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또 한 번 당혹감을 주는 말이 있어요. 형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보시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욕하는 사람,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하는 사람, 이 형제라는 말요. 성경에서 형제라는 말은 참 가까운 사이를 가리킵니다. 눈을 뜨면 날마다 보고 만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교인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기독교 저술가는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뜨고 보아야 되고 살을 비비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분노하기 쉽고 욕하기 쉽고 또 어떤 면에는 서로 상처 주기 쉬운 사람들을 일컬어서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 이렇게 재치 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말을 듣고 보니까 그래요. 꼼짝없이 매였어요. 꼼짝없이 매이다가 보니까 매인병에 들어서 매인병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인병의 질환이 뭐냐? 짜증이 자꾸 나고 화를 잘 내고 속에 쌓이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건 사돈 팔촌도 안 되는 모르는 사람하고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또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때문에 짜증이 자주 납니다. 화가 자꾸 치밀어 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나도 모르게 쌓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형제에게 화낼 수 있죠. 형제에 대해서 좋지 않는 감정을 가슴에 숨기고 항상 쳐다볼 수 있죠. 얼마든지 가능하죠.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사귀지 못하는 분노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마다 가끔 치밀어 오르는 화가 있어요. 자식을 볼 때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아내를 죽이는 것인지요, 남편을 죽이는 것인지요, 자녀를 죽이는 것인지요, 마음에 있는 마음에 쌓여 있는 분노, 그것이 나중에 증오의 감정과 뒤섞여 가지고 결국은 어떤 사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할 수 있는 이 무서운 감정, 마치 시한폭탄과 같은 것, 이것은 남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죽여요.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여러분 본문 보세요.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이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왜 원망 들을 일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분노가 있기도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서로가 마음에 분노를 안고 있으면 불행해지는 거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면, 24절 다 같이요,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 드리러 오다가 참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고 생각되면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먼저 처리하고 예배 드려라. 또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금 마음에 원한을 갖고 일을 갈고 있으면 가서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은 제사만 지내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죄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가슴에 그대로 담고 있는 죄가 있으면 그 예배는, 그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 그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먼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를 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어쩌다가 재판날 두 사람이 같이 가다가 길에서 만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재판하는 자리까지 가기 전에 먼저 사와하라. 화해하라. 마음에 있는 분을 사귀고 서로 용납하라 하는 말입니다. 미루지 말라는 것 말이요. 재판할 때까지 미루지 말라 그거요. 왜냐하면 마음에 형제를 향한 분노를 담고 있고 증오를 담고 있으면 이것 자체가 살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살인은 살인죄를 가슴에 품고 오래오래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빨리 먼저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만족시킬 만한 사람은 우리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요. 마태복음 5장 나머지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매 시간마다 제가 반복할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기 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자기 의를 배격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해석하기 전에는, 그 해석하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만큼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남보다 선한 데가 있다고 분명히 나는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조용히 다가가서 내 속에,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공개해놓고 보니 살인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의라는 것은 나에게 털끝만큼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자기는 남보다 선하다, 나는 그래도 의롭다 하는 은근한 교만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그만큼 의로워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도덕적 표준이 얼마나 높고 고상하고 완전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죠. 자기 의를 버리십시오. 우리가 계명을 바로 이해하면 계명은 살아나고 나는 철저히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 이 시간 인정해야 합니다. 살인하지 아니한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철저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의를 이룰 수가 없는 줄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는 자기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자기 자신이 세밀한 것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의를 의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뒤에 숨어야 돼요. 예수님 뒤에 숨어서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불러야지.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이름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옷을 빌려 입어야 돼요. 나 내 옷 가지고는 내 옷 입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합니다. 냄새 악취가 천국을 진동시킬 텐데 우리는 내 옷 입고 못 나가요.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그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윤리적 표준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 없다. 뭐 도무지 그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줄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으니까 포기해야지.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만 믿자. 그리고 하루 12번이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마음에 개의치 말자. 인간이니까 마음은 원인으로도 육신이 약하다. 그러므로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돼. 그러니까 화가 날 때는 화내고 용서받을 때는 용서받고 막 이런 식으로 살자.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쳐가지고 지금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목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 그 역시 365일 떼놓을 수 없는 꼼짝없이 매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에게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눈에 그들이야말로 허물투성이요. 아마 예수님이 진짜 죄성을 갖고 있었다면 하루에 100번, 200번이라도 화가 나서 못 견뎠을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서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시종일관 용서해버렸습니다. 시종일관 용서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행동으로 막힌 담을 헌헌대는 약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강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처리하시면서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흘러놓으셨어요.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길은 잘못된 쪽에서 벌을 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잘못한 것이 없는 쪽에서 무조건 불쌍히 여기는 데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자, 예수님처럼 살자,
하는 목표를 정하면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또 그 이상의 수준의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어야 되고 또 확신해야 합니다. 넷째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던 구약시대 사람들은 형제에 대한 증오가 가슴에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은 도움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에게 전적으로 나를 의지해서 성령님 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처럼 내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무조건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살인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면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던 일을 성령은 하게 하시고, 과거에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지만 우리가 성령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십시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예스라고 말씀합니다.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예수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향하여 분노를 할지라도 그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금방 우리는 사랑으로 녹이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마세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향해서 날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과거에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 용서하게 되고, 다른 때는 쳐다만 봐도 화가 나던 사람이 오늘은 너무나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오래 묵은 원한이 나도 모르게 뿌리가 뽑히고 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행복을 누리고 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증오와 이 부담과 원한을 가지고 미친 듯이 날뛰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 앞에 우리 모두가 살인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이제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이 세상을 살맛 나는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평화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쌓여있는 형제를 향한 앙금이나 화나 분노나 또는 증오가 있다면 성령이시여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에서 자유하여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